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장학금 범위가 대학원생까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크게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밖에도 올해는 고교 학점제와 같은 큰 변화를 맞게 되면서 강원도 교육 정책들도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올해 달라지는 교육 정책 정리했습니다. 2022년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학비는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국가장학금 액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최대 700만 원을,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보장합니다. 차상위 계층 이외의 학생들도 연간 최대 3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화두였던 고교 학점제도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납니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고 누적 학점이 192학점을 넘으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전체 고등학교의 84%가 고교 학점제를 미리 경험해보는 연구 선도 학교로 지정되고 시간표를 설계하는 등 부분적으로 학점제를 운영합니다. 도내 56개 학교도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6개 권역으로 지원팀을 구축해 학점제에 맞는 교육과정과 지역별 순회교사 체계를 꾸립니다. 고교 학점제 추진단과 6개 권역 교육과정 지원팀을 중심으로 지역별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올해는 대학생이 초중학생들에게 교과학습과 상담을 제공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시작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맞춰 안전한 학급 환경을 조성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약 76%인 도내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2022학년도 1학기 개학에 대비한 방역도 강화됩니다. 또 한글 문해 등을 돕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운영하고 학력 전환기 보조교재를 보급하는 등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생들 간의 그 학력 격차에 관한 우려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컸고요. 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을 철저히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교육부나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송미입니다.